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 가양역 쪽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단지내 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그 브랜드명 어떻게 되죠? 저희는 그 스카이밸리의 저희가 5차입니다. 네, 5차고 보니까 여기 지금 가양역이 있는데 바로 이게 몇 번 출구죠, 이게? 저희가 7번 출구예요. 바로 앞이네요, 지금. 네, 저희 현장이. 바로 5초 걸립니다. 저희 상가 유입 되는 시간이 5초 정도 된다고 하시면. 네, 지금 여기 제가 위에 보는 게 살짝 보겠습니다. 네, 여기 몇 층 건물이죠, 이게? 저희가 17층 건물입니다. 17층 건물.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여기 1층, 2층 보이는 상가인데요. 지금 전체 호실이 어떻게 되죠? 총 상가 같은 경우는 70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식 위에 그 산업센터하고 이제 오피스가 같이 있는데, 아니, 저기 섹션 오피스라고 같이 있는데, 523 호실로 보시면 되면 총 593세대입니다. 네, 저 지단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자, 근데 입주는 언제인가요, 이게요? 입주는 내년 20년. 네. 죄송합니다. 2021년. 네. 6월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예정이고요. 지금 이쪽 가양역일 때 지금 주변에 배우 세대도 많고 이동인구 상당히 많은 곳이고, 또 7호선 가양역이 이게 저기 급행열차가 쓰잖아요, 또. 네. 몇 분 걸리죠, 강남까지? 강남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상당히 유동력 많은 곳인데, 네. 지금 여기 저희가 가양역, 이따 현장 가보겠지만, 지금 현재 동선이 지금 저쪽 그 뒤에 배우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가양역 내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동선. 네, 저기가 보행자 그 통로라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설계를 그렇게 구성을 저희가 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기 그 다니시는 분들이 그 홈플러스라든가 이주로, 그리고 여기 그 사거리, 대리번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돌아다니시는데, 네네. 만약에 저희가 건물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이 보행자 통로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는 사거리를 돌아가거나 이쪽 옆에 홈플러스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가 2020년 완공이 되면, 네, 7번 출구 나오자마자 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출입구로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독점적인 통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상권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호실이 지금 1층에 35개, 2층에 35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1층 같은 경우는 혹시 보통 뭐 독점 업종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부동산 몇 개가 들어오죠? 부동산은 저희가 2개 정도가 지금 미리 다 입점 예정이고요. 예, 예. 네, 지금 뭐 다른 그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그 업종들도 많이 저희가 지금. 그렇죠. 부동산 외에도 편의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통신사.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뭐 제과점이, 요즘 보면 파리바게트라든가. 아,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 이런 것도. 스타벅스라든 커피숍이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금 상가 쪽 찾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업종은 다 타이트하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MD 구성이 되어 있나요? 2층은 거의 저희가 컨셉을, 네, 거의 병원 쪽으로, 메디컬 식으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아놨고요. 네네. 지금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도 알기로는 주변에 다 지금 가양동 일대는 다 노후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병원들도 이제 좀 노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도 수요가 지금 문의가 들어온다면서요? 네. 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과가 뭐 예를 들어서 소아과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피부과라든가, 예, 뭐 여성의학과라든가, 뭐 치과, 안과, 네네, 이게 좀 많이 이제 들어올 그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의원도 많고, 예, 그죠? 아, 2층도 아까 호실이 몇 개? 1층하고 2층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30학교 지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형이 전용이 지금 대략 몇 평 정도죠? 저희가 전용 한 10평에서, 네, 18평 이내. 예,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병원 업종당 하나 한 두 개 호실 정도 쓰잖아요, 그죠? 두 개, 세 개 정도 쓰죠. 그럼 35개 호실이니까 일단 금방 뭐 마감이 될, 예, 것으로, 예, 보고 있네요, 일단. 그러면 입지 가치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가 가양역 바로 앞이라서 5초 거리라서 지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입주는 2022년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빠른 게 나갈 것으로 저희 일단 예측을 하고 있네요. 네. 추석 전에는. 네. 네. 그리고 여기 층고, 이게 층고표신가요, 지금? 여기 2층 6m. 상가와 좀 다른 게 층고가, 네, 좀 매우 높습니다. 네네. 6.5m 정도 보시면 되는데. 1층은 6.5m고? 네, 2층 또한 저희가 6m 정도. 6m 정도고요. 네.
있는데 뭐 임차인의 그 니즈에 맞게끔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구성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한 100층 정도의 그런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의 층고가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에 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아,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그 7층 주도 나오면 바로 뭐 3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2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선호가 아니라 선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네네. 구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관 좀 세련되고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지금 테라스. 이거는 테라스지네요? 예. 아, 이쪽에 또 3, 이거는 예. 2층 위죠? 3층? 예. 2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많이 이제 전면부도 후면부도 그렇고요. 테라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서울에 또 주차 시설이 또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희 단지 이렇게 주차장도 이렇게. 주차는 이제 지하 예. 4층부터 저희가. 예, 예. 지하는 그 주차로 보시면 되는데. 네네. 총 한 353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되어 있어요. 아, 넉넉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 앞에가 지금 메인 상권이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제 가양대교잖아요, 이렇게? 네. 이쪽. 아마 이쪽은 제 예측으로 보면 커피숍이라든가, 편차이나 뭐 스타벅스,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가, 뭐 저기, 타멘타스라든가, 네, 그런 게 들어올 것 같고, 이 주행, 저는 이쪽에 상당히 지금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주출입구 쪽에. 이쪽 라인이요, 그죠? 아, 보행자 큰 거 맞습니다. 예, 거죠? 이쪽에도 아무래도 저쪽 뒤쪽에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상당히 가시성이 있고 또 상가에 또 여러 군데가 또 노출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안에 내부적인 그런 상가들이 인기가 네.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네. 보겠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동선을 좀 많이 이렇게 고객들 눈높이에 맞게 네. 저희가 좀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요 안에 주출입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인데 이 주민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이제 그 주거 아파트라든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지하철 7번 이쪽 나와서 가양 나와서 바로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희 요 상권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동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목이죠 상당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가에 대한 매력 포인트 상당히 있고요. 지금 뭐 주변에서 많이 또 지금 뭐 병영뿐만 아니라 많이 문의가 오는 상황이죠. 지금 예 많이 오죠. 지금. 일단 뭐 업종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네. 분양을 저희가 진행을 한번 그 지식산업센터가 네. 저희가 3층에서 17층까지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거의 90% 이상 다 나간 상태고요. 아, 거의 완판됐고요. 네, 상가는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 올해 시작한 거군요. 이제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미리 이제 의뢰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상 같은 경우는 뭐 월로성급 직장인들이니까 요 자체 내에서도 수요도 있지만 그죠? 근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배우 수요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배우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주거라든가 이런 네. 그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골고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거의 뭐 7일 상권, 365일 상권 될 수 있는 네 지금 저희가 주위에 또 삼성 호크로스도 있지만 네네. CGV도 저희가 5분 거리에 있어요. 아 CGV요? 네. 거기도 근무력 특히 많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업종이 어떤 업종 들어올지 저희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 요 정도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MD 구성을 좀 더 논의를 해드리니까요. 저희 우리 그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저기 여기 후면부 쪽에 여기 저희가 아까 앞면부 저희가 대로변을 차선 쪽으로 봤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양 나와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출입구로 들어가시면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상가 보행자 통로라고 나오죠? 네, 여기 상가 보행자 나오시 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파트 그렇죠? 예, 배우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권이고, 여기 공개 부지가 있네요, 또. 네, 저희가 후면부도 공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편하게 뭐 저기 쉬다 갈 수 있고 주민들도 여기서 좀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권 또한 여기도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후면 쪽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면, 전면, 뒷면 안에 두 다 네? 지금 가시성이 좋은. 네, 상관하는 점. 네.
네, 지금 저희 가양역부터 스카이밸리 5차. 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가양역 바로 옆이 저희 빨간색 부분. 네. 네. 이게 지금 몇 호선, 몇 호선이죠? 저희 가양역이? 지금 9호선 급행. 급행 열차고. 네, 이게 이제 마곡나루역이라던가 김포역까지 다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기 염창역, 당산역, 여기도 연결되는 거죠? 네. 네, 여기. 네. 그리고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서울도에 계신 분들은 저 바로 한강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가깝고. 지금 네. 저희 그 염창역에 제시해서 성산 제2성산대교가 여기 네. 그 월드컵 경기장 여기까지 해서 연결이 돼요. 내년 완공이에요. 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월드컵 대교인가 거기가? 네, 월드컵 대교요. 그게 언제 완공이라고요? 내년이에요. 내년에? 네. 내년에 아, 그러면 이쪽도 완공되면은 저쪽도 가치가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성산대교 지금 많이 교통이 많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막히거나 가양대교도 막히고. 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좋아지죠. 네, 이것도 이제 강서구 가양역 일대에 부동산 가치는 상당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아까 뭐 철도도 강역철도라고 해서 네네. 인천 청라에서 연결되는 게 그 강서구청 여기 생겨요. 여기. 아 여기에요? 여기 생기면서 가양역을 통과를 해서 여기에서 상암역까지 상암역까지도 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아. 한 향후 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서울의 강서권에 지금 상당히 호재들이 거예요. 지금 현재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네. 줄줄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아, 여러분 지금 이 가양역이 환승역이 되는 예, 환승역이 된다고 지금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 여기가 급행열차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지금 하루 3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아 엄청나네요. 네 여러분 그 중에 가양 저희 더 스카이밸리 5차 상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희 그 여기 현장명이 더 스카이밸리 5차예요 저희가. 가양역이 바로 저 앞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앞이고 이게 지금 완공 시점이 언제죠? 2021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 6월이고. 네, 롯데에서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아, 시공 롯데에서요? 네. 아, 저희가 지금 5차인데, 예전에 1차, 2차, 3차, 4차 하고 완판이 되나봐요? 경기권하고 서울권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 5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입지가 항상 이렇게 초초 역세권인데. 네, 역세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쪽 가양역 주변일 때 건물들 노후가 많이 됐어요, 보니까. 네, 보면은 거의 아파트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예예. 총 5만 명의 그런 수요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그 라인 아파트라던가 주변에 배우 세대만 몇 세대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2만 5천 세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천 세대. 5천 세대 정도? 네, 총 한 3만 세대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 가양역 같은 경우가 네. 승하차 하시는 그런 유동인구가 네. 4만 명은 조금 그리고 그 가양역에는 또 지금 이게 급행역이잖아요. 그렇죠. 강남까지 한 20분 소유가 된다고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쪽에 또 배우 세대분들이 만족을 하시잖아요, 주거가. 네. 그러니까는 요 안에 지금 저희가 이게 상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월요일 금요일은 또 지식사센터 사무실 오피스 근무자들이 네. 상가를 많이 이용할 테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상권도 주변에 그 배우 세대들이 네, 이용 가능성이 높은 5만 명 정도가 수요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365 잘 되는 상권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지금 저희 방금 우리 팀장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 앞에 이 상권은 그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항상 기본적인 저희가 그 이용하는 상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상가를 잘 잡아놓으시게 되면 한번 이 상권은 오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그 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 아 네 여기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가양역 사거리죠? 네. 예 여기 사거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 가양역 지금 7번 출구 바로 앞에서 저 여기 바로 현장이잖아요 바로 앞에가 네, 그 펜스 네, 정말 가깝습니다. 초초 역세권입니다. 아까 몇 초라고 하셨죠? 3초, 5초. 3초, 5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양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저쪽, 지금 사거리 넘어, 지금 가양대교 넘어가는 게 보이시는데요. 저기 수생역 강변북로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진입 1번. 그리고 주변 상권에서도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예, 저희 쪽에 뭐 옮기려고 하는 분 많다 보니까.